안녕하십니까. 하팀장 부동산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동네는 오랜만에 이 동네 나왔습니다. 여기가 수성구 만촌동이고요. 대구에서 학군이라고 하면 이 범어동과 만촌동 이쪽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있는 쪽에서 저기 앞에 힐스테이트 공사 현장인데요. 보이시죠? 저기 앞쪽이 바로 만촌역인데 도보로 이쪽으로 내려가면 넉넉하게 한 7, 8분 정도 충분히 만촌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촌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고요. 소개시켜 드릴 건물은 바로 좌측에 있는 이 건물입니다. 1층에는 여기 피자 가게 하나 들어가 있고요. 2층 4가구, 3층 4가구, 4층 주인세대 단독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 현재 인수 가격이 1억대 인수 가능한 매물입니다. 제가 여기 건물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현재 이 주인분 내용을 보니 급하게 정리를 좀 하셔야 되는 매물인 것 같아요. 이제 인수 내역도 그렇고 위치적도 만촌동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 입지 아닐까 싶어서 촬영에 나왔습니다. 인수 가격 1억대 인수 가능하고 그리고 만촌역 대구 지하철 2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으며 만촌역과 수성구청역 사이 또 상권이 또 활발하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상권까지 누릴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건물인데요. 일단 1층 주차장은요 건물 입구 쪽으로 조금 3대, 4대, 5대 주차가 가능하고요. 건물 뒤쪽으로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자, 건물 뒤쪽 편으로도 주차 2대에서 주차는 총 7대 주차 가능한 건물이고요. 건물 공실 내역 확인하실 때 여기가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는 이 도시가스 밸브 보면 다 확인이 가능하죠. 배관을 따라서 밸브가 다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으면 가스가 공급이 되고 있다. 배관을 따라 가스가 이렇게 배관에 닫혀 있으면 차단이 되죠. 여기는 공급이 되고 있지 않으니 사람이 살지 않구나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건물 내부 들어가서 옥상 올라가서 건물 내용과 주변 환경 다시 한번 눌러봐 드릴게요. 자, 건물 내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1층에는 이렇게 무인 택배 보관함이 들어가 있는 건물이고요. 2층은 4가구 원룸 2개와 투룸 2가구 들어가 있고요. 3층도 동일하게 원룸 2가구와 투룸 2가구로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 사항은 여기가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가스레인지는 세탁기, 가스레인지에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건물 내 인터넷과 유선 방송도 세입자들에게는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건물이고요. 이렇게 3층 동일하게 배열이 되어 있고 1층에는 상가 하나 그리고 제리의 주인세대도 주인세대 한 가구 단독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옥상으로 나가 볼게요. 자, 건물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건물의 서쪽 방면으로는 바로 두산 이브더 제니스 범원의 거리가 보이는 입지이고요. 여기 앞쪽에 다이소도 보이죠. 송원 학원. 저기 밑쪽이 수성구청역입니다. 수성구청역은 도보로 한 10분 정도. 그리고 앞쪽에 남쪽으로 내려가면 만촌역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만촌역은 바로 좌측에 여기 월드 메르디앙 보이시죠? 그리고 그 앞에 힐스테이트가 또 지어지고 있죠. 저기 앞이 만촌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좌측에 태왕 저기는 만촌 내거리고요. 만촌 내거리부터 범원 내거리까지 상권이 아주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원들도 많고 음식점, 먹거리 등도 많이 밀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현재 이 건물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일단 이 건물 내용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상가 하나와 원룸 4가구, 투룸 4가구, 주인세대 총 10가구입니다. 대지는 210제곱미터, 건물은 347제곱미터, 대지구평수 한산시 63.5평, 건물 105평입니다. 2015년 10월 8일날 준공이 났는 건물이고요. 현재 건물 매매가 14억 5천, 대출은 현재 4억 5천 있습니다. 임대 보증금 8억 500만원, 현재 인수가 1억 9,500입니다. 건물에 나오는 수익은 265만원, 은행이자 제외하고 40만원 수익이 남는 건물이고요. 현재 주인세대까지 만실인 건물입니다. 건물 내용을 살펴보면 수익을 내야 할 부분에 전세가 놓여져 있는 집들이 참 많아요.
이런 점들을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주인분 재정 상황을 얼추 가늠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더 서로 합리적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서 인수하시는 분에게는 보다 좋은 조건으로 인수가 가능하고 건물을 매도하시는 분에게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부분으로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대구 지하철 2호선 역세권 만촌동 수성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한 매물 소개시켜봐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물로 좋은 매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하팀장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